네, 안녕하십니까. 시커스 개발자 정민철 프로입니다. 보시면 포장은 저희의 이제 시커스의 마크인 삼각형을 해서 만들었고요. 이제 이거를 뜯어놓은 게 이겁니다. 보시면 컬리 형태를 쓰는 직전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컬리 부분을 이렇게 붙여서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바늘은 요즘 유행인 좀 가늘고 가볍게 흡입할 수 있고 가볍게 또 걸칠 수 있는 입 주위에 걸칠 수 있는 그런 바늘로 선택했고 보시면 형광 실리콘 비드인데 이건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즘 뭐 에코게아에서 웜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밀어서 올려주면 조과가 아마 제가 보기엔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한번 그 웜을 구입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깊이 낄 수 있게. 예, 이렇게 밀어 올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까지. 보통 이렇게 웜을 걸치시는데 그거보다는 가동 시켜서 여기까지 올리시키고 뿌리가 나오게. 올릴 수 있게끔. 예. 이렇게 올리시고 보통 캡 같은 경우에는 쓰기 편한 이렇게 바가지 형태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가지 형태의 캡을 쓰는 이유는 교체를 원활하게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보통 이 통에 묶어서 볼륨감을 이렇게 주면 좋기는 한데 일단 교체에 신경을 먼저 쓰다 보니까 이제 바가지 형태로 해서 이거를 끼게 되었고 그다음에 바늘, 그다음에 단차는 들어가 있고요. 바늘끼리에. 아래 넥타이 부분을 교체를 편하게. 예,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한쪽을 길게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롱스커트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포장되어 있는 상태는 이 길이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거의 50대 50이나 50대 60으로 했는데 이제 쓰시는 분에 따라서 보통 가는 거를 길게 빼셔도 되고 굵은 쪽을 길게 빼셔도 되고 그거는 뭐 본인 취향에 맞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쪽을 좀 길게 쓰면은 더 일단 보기도 좋은 게 뭐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기 취향에 따라 어떻게든 쓸 수 있게끔 아니면 뭐 이게 닳거나 떨어지면 다른 걸로 교체하기 수도 있게 그렇게. 캡 방식이라 그 조절이 좀 편하네요. 네, 그렇죠. 교체나 조절이. 네, 조절도 편할 뿐더러 이제 보통 이렇게 쓰시는데 보시다시피 뭐 이런 통과하는 이런 것도 되게 깔끔하게 깔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흡입할 때 그냥 이물감 없이 그렇죠. 바늘이 좀 싹 들어갈 수 있는 부드럽게 완통이 되네요. 네, 그리고 지금 헤드 디자인 자체는 납의 한계가 일단 지금 현재는 비중은 좋은데 부피거든요. 그래서 그 부피를 최대한 줄이려고 디자인을 하다 보니 그다음에 각감류 형태로 또 디자인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디자인이 나왔는데 이것도 처음에 디자인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덟 번 바뀌었는데. 보시면 이 그래서 찾은 게 최적의 조합. 예를 들어서 아래쪽을 좀 무겁게 가고 위쪽을 좀 약간 더 아래보다는 가볍게 가서 물살도 예를 들어서 바닥을 찍고 감아 올릴 때 아무래도 물살도 이 라인이 원줄이 되는 그쪽 부분에서 힘을 받고 뒤쪽에서 스커트가 움직일 수 있게끔 가벼운 쪽을 했고 눈은 뭐 보시다시피 뒤나 아래쪽이나 앞면에서는 좀 불편하긴 한데 뒤쪽 옆면 뭐 이렇게 잘 보이게끔 예, 이 위치에 달았고 눈알 자체도 이렇게 진주 느낌이 나는 예, 이렇게 반짝이는 걸로 눈알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예. 이 헤드가 좀 디자인 설계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이 침강 속도가 빨라서 빨리 가라앉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부피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좀 최대한 무게를 아래로 넣었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기존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타원형 같은 경우는 폴링도 생각을 하고 만들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폴링을 보긴 보지만 떨어지는 거는 뭐 천천히 떨어지든 일단 본다는 가정하에 대부분 참돔 입질은 감아 드릴 때 두 바퀴 세 바퀴 안에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빨리 떨어지고 조류를 덜 타게 하는 부분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선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배를 댈 경우에 내리라 할 경우 뭐 물론 그 속도를 계산하겠지만 정확한 포인트에 어떻게 보면 빨리 때려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층강 속도에 많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비지만 어쨌든 텅스텐의 그런 장점들 조금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양은 빨리 가라 물살을 덜 타게 이렇게 고안하신 거죠. 일반 납보다 납 헤드 나온 것 중에서는 아마 좀 빨리 가라앉지 않을까. 층강 속도가 제일 빠를 수도 있고. 다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해서 있고 이게 지금 무게가 50에서부터 한 200g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 125부터는 헤드만 나옵니다. 헤드만 나오고 50, 60, 70, 80, 100은 이제 완제품으로 이런 형태로 완제품으로 넥타이까지 바늘까지 다 달려가지고 나오는 거예요.